캐슬린 다나반 버겐 카운티장이 한인 소상인들과 직접 대화를 갖는 등 한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 드라이클리너스 협회가 불우이웃 돕기 활동으로 4,500여 벌의 의류를 21일 뉴욕시 브루클린 보로청에 전달했습니다. 코리아 소사이티가 22일 맨해튼에서 한국의 설 문화를 알리기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설 프로그램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월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네, 캐슬린 다나반 버겐 카운티장이 지난 21일 한인 언론사들을 초청해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인 소상인들과 직접 대화를 갖고 한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한 뜻을 밝힌 캐슬린 다나반 버겐 카운티장을 주혜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캐슬린 다나반 신임 버겐 카운티장이 한인 사회를 위한 애정어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다나반 카운티장은 새해 들어 주류 사회 및 타인종 언론사들보다 제일 먼저 한인 언론사들을 카운티 청사에 초대해 올해의 카운티 행정 업무 계획을 밝히고 한인 사회의 현안 문제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When we go forward together over the next four years as Bergen County Executive, I promise to do great things for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and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감사합니다. 다나반 버겐 카운티장은 현재 한인 소상인들이 불경기에 고통받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와 펠리세이즈 팍 등지에 한인 소상인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나눌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다며 카운티 정부가 한인 사회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나반 카운티장은 취임 후 첫 인사로 8명의 고위직을 임명했는데 한인 변호사 김재현 씨를 중앙법원 판사로 임명한 것은 그가 단지 한인이기 때문만은 아니며 개인적인 능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김 변호사를 자랑스럽게 평가했습니다. 다나반 카운티장은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인들을 행정부에 영입해 함께 일하고 싶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다나반 카운티장은 데니스 맥런이 전 카운티장이 임하면서 많은 행정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이 모두 파기된 상태에서 현행 행정 업무에 커다란 차질을 빚고 있다며 현재 카운티 검찰에 고발해 사라진 서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 카운티장이 임 직전에 100여 명의 불필요한 행정 요원들을 증원해 놓아 예산 운영에 애로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다나반 카운티장은 현재 카운티에서 해야 할 가장 절실한 업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선거 때 지역 주민 세금을 인상시키지 않겠다는 공약을 지키면서 정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해내기 위해 행정부 내에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줄이면서 예산 절감에 가장 주력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나반 카운티장은 크리스티 주지사의 교육비 삭감 정책으로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줄어들면서 유발될 수 있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여름방학을 이용해 실시되는 카운티 인턴십 프로그램에 18세 이상의 한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당부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욕 한인 드라이클리너스 협회가 불우이웃 돕기 활동으로 4,500여 벌의 의류를 21일 뉴욕시 브루클린 보로청에 전달했습니다. 박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1일 브루클린 보로청에서는 뉴욕 한인 드라이클리너스 협회가 주관한 사랑의 의류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뉴욕 드라이클리너스 협회는 20여 년 전부터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일정한 기한이 되어도 찾아가지 않는 옷들을 브루클린 보로청에 기증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제 불황에도 불우한 이웃들에게 훈훈한 온정을 전달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에서는 세탁소에 맡겨진 옷들을 6개월 동안 찾아가지 않을 경우 주인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가지 않는 옷들이 하나둘 모인 총 4,500여 벌의 옷들이 불우이웃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날 사랑의 의류 나눔 행사에서는 브루클린 보로장과 뉴욕시 홈리스 센터 커미셔너도 자리를 함께해 미주 사회에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한인 드라이클리너스 협회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뉴욕 한인 드라이클리너스 협회의 강성규 회장은 앞으로 더욱 많은 회원들이 사랑의 의류 나누기 행사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춥고 눈이 오는 날이 많은 이번 겨울에 뉴욕 드라이클리너스 협회의 사랑의 의류 나눔 행사는 한인 사회에 훈훈한 인정을 전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KNN 뉴스 박진호입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22일 맨해튼에서 한국 설 문화를 알리기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설 프로그램 행사를 열었습니다. 김상수 기자입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22일 맨하튼에서 한인 동포 2세와 타 민족들을 대상으로 한국 고회의 설날을 알리기 위해 한국 고회의 풍습인 세배와 윷놀이, 제기차기 연만들기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설날에 대해서 저 언제나 될 수 있으면 이 딸하고 같이 지내려고 그래요. 우리 한국 풍습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설날을 기념을 할 수 있으니까 저도 설날 좋아해요. 이날 행사에는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음력설을 고유 명절로 세고 있는 4개 아시아 문화권 기관인 재팬 소사이어티와 아시아 소사이어티, 중국연구소 루빈 미술박물관이 공동으로 준비한 셀레브레이시아 뉴욕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타 아시아 기관과 연계해 같은 명절이지만 독특한 풍습으로 자리잡은 우리의 설 풍습을 동포사회 및 타 민족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요새 아이들이 너무 핵가족화돼가지고 엄마 아버지밖에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거, 살아계신 분이나 돌아가신 분이나 모든 그 분들의 항상 우리들에게 복을 내리고 계시다는 거,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알리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마크 민턴 회장은 미국에서는 보통 음력 새해를 중국의 명절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설 행사를 통해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조상에 대한 공경과 효사상을 바탕으로 한 한국의 설 문화가 미 주류 사회에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미국 업계 싱크탱크인 미국 비즈니스 앤드 인더스트리 카운슬 연구원인 이안 플래처는 23일 한미 FTA가 미국 경제와 고용 창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한미 간 FTA 체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래처는 이날 허밍턴 포스트 기고를 통해 북미 자유무역협정 등 전례에서 보듯 FTA는 미국 경제 활성화나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미국이 맺은 외국과의 FTA는 전례에 비춰 미국의 무역 적자를 심화시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FTA 체결에 따라 미국 자동차가 한국에서 더 팔린다고 해도 미국 기업들은 철강이나 타이어 등 자동차 부품 생산에서 제대로 이득을 보지 못할 것이며 미국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은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들이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토머스 맥라티와 클린턴 전 대통령 및 당시 조지프 바이든 상원의원의 보좌역이었던 넬슨 커닝햄은 2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쓴 칼럼에서 미국은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FTA 협정 의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빌 데일리, JP모건 체이스 중서부 지역 담당 회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영입한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대부분 완벽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데일리는 대통령이 새로운 입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만한 인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남동쪽 외곽의 도모데도브 국제공항에서 24일 오후 현지 시간 강력한 폭발이 발생해 최소 31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부상했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보건사회개발부 관계자를 인용해 잠정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31명이 사망하고 130여 명이 부상했으며 부상자 중 35명은 중태라고 전했습니다. 보건사회개발부 장관 보좌관 소피아 말라비나는 지금까지 31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부상자 수는 심한 연기 때문에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목격자들은 블로그를 통해 사망자가 70여 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인테르팍스 통신은 도모데도보 공항 국제선 터미널의 입구 수화물 배부 구역에서 오후 4시 32분쯤 강력한 폭발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세관국은 그러나 폭발이 국제선 입구 터미널 대합실 인근의 카페 부근에서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자폭 테러범은 체첸과 인접한 러시아 남부 다케스탄 자치공화국 출신의 18살과 28살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동의 강호 이란을 1대0으로 꺾고 아시안컵 준결승전에 진출한 태극전사들이 영원한 맞수 일본과 결승 진출을 놓고 숙명적인 한판을 벌이게 됩니다. 한국은 지난 22일 개최국 카타르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25일 오후 8시 25분 4강에 오른 일본과 알가라파 스타디움에서 결승 진출을 두고 피할 수 없는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한국이 일본을 이기면 태극 전사들은 우즈베키스탄과 호주의 경기에서 이긴 팀과 결승전에서 맞붙게 됩니다. 조광래 감독은 24일 카타르 도하의 대회 메인 미디어 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우리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경쟁 상대며 이번 대회 최고의 빅 매치라며 우리 선수들이 앞선 4경기에서 보여준 좋은 경기 내용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 미국 우정국이 날로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우체국 수천 개를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시골 마을에서는 우체국이 외부 세상과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아 폐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월스트저널은 24일 우체국 운영 적자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미국 우정국이 오는 3월부터 2,000개 우체국 감축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종 공공요금을 온라인으로 납부하고 편지를 쓰기보다는 문자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이용하는 세상에 많은 우체국들을 두는 것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10 회계연도에 우정국은 8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업체인 페니메니와 프레디 맥이 사실상 국유화된 이후 임원과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사기 혐의 소송에 막대한 법률 자문 비용을 국민 혈세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두 업체가 국유화된 이후 납세자들이 이 회사와 임원들의 소송 비용 1억 6천만 달러를 부담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24일 보도했습니다. 이런 금액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었으나 지난주 미 의회의 요구에 따라 회사 측과 감독 당국이 추산해 공개했습니다. 이 금액의 대부분인 1억 3,200만 달러는 페니메이와 그 직원들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훨씬 전부터 자행해온 회계 부정에 대한 소송 비용으로 지출됐습니다. 미군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지의 전선에 사용하면서 그 위력이 입증된 무인 정찰기가 미국 국내에서 점차적으로 확대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4일 보도했습니다. 새 크기 왑사 불리는 무인정찰기는 수백 피트 상공에서 실시간으로 목표 지점에 생생한 영상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작전에 동원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을 정찰하고 험악한 지형에서 실종 인물을 수색하는 데 동원됩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와 관련해서 또 한 번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 1986년과 2001년 논쟁이 있었으나 아직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노스다코타 대학의 조지프 바첵 교수는 국내에서 무인정찰기 사용 문제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의 침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규범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대부분 사람은 계속해서 감시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만큼 무인정찰기 사용과 관련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4일 미국 뉴욕의 유가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증산 전망이 제기되면서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지난 주말 종가보다 $1.24나 하락한 배럴당 $87.87로 마감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이 오펙의 증산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가 온종일 약세를 보였고 한때 2주일 내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리알 나이미는 이날 에너지 시장과 석유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낙관한다면서 올해 일부 오펙 회원국들이 늘어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제약업계 부진한 신약 개발 실적에 대한 우려 끝에 새로운 연구센터를 설립해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국립고등변형과학센터로 명명될 새로운 연구센터는 초기 10억 달러를 들여 오는 10월까지 설립할 계획이며 제약업계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만큼의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연구센터는 앞으로 효소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을 찾는 작업에서부터 약품이나 치료법 개발과 생체 실험에 이르기까지 민간 부문의 제약업체들이 수행해왔던 연구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뉴욕시립대학이 캠퍼스 내에서 흡연 전면 금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립대학 운영위원회는 내년 6월부터 23개 대학 캠퍼스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24일 위원회 투표에 붙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학교 건물 내에서만 흡연을 금지했던 규정을 건물 밖 캠퍼스 전체로 확대한 것입니다. 대학 측은 법안이 전면 시행되는 내년까지 캠퍼스의 흡연 공간을 따로 마련해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흡연 학생들의 담배 유해성을 교육하는 등 단계적으로 금연 캠퍼스를 위한 준비를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뉴욕시 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 가정에 컴퓨터와 온라인 가정학습 교재를 무상 제공합니다. 이번 무상 서비스는 2,200만 달러의 연방 교육기금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18,500명의 저소득층 6학년 재학생 가정에 컴퓨터는 무료로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는 할인가에 제공됩니다. 또한 시 교육청이 추가로 950만 달러의 기금을 지원해 수혜 가정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중언어 서비스를 포함해 온라인 가정 학습에 필요한 각종 교육 워크숍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올해 수혜 대상은 무료급식 비율이 75% 이상인 시내 72개 중학교 재학생이며 시교육청은 2012년도에서 13학년도에는 수혜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웨스트포인트 한인학부모회는 27일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에서 열리는 국제문화행사에 참여해 한국문화를 육사생도들에게 알립니다. 20여 국 출신 육사생도와 가족들이 참여해 자신들의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이날 행사에 한인학부모회는 한국 전통음식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신종신 회장은 불고기와 떡, 다양한 전 등 10여 가지 음식과 한국 홍보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미군 예비장교들에게 한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은 TVK를 연결해 미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2월 3일 설날을 앞두고 한인은행들이 대대적인 무료성금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무료성금 서비스는 개인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설날을 맞아 각 한인은행들이 효도송금인 무료송금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한인은행들은 빠르면 오늘부터 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부분 무료송금 서비스를 시행해 한인들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나 친지들께 송금 보내지 못하셨던 분들도 저희 중앙은행을 이용해서 부담 없이 보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의 경우 다음 주 월요일 24일부터 2월 5일까지 중앙은행의 고객은 금액에 제한 없이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무료 송금이 가능합니다. 나라은행 역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는 2월 4일까지 가능하며 고객은 금액에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고 무료 송금 서비스는 한국과 중국, 홍콩, 대만에서만 가능합니다. 설날 무료 송금 혜택을 받는 날은 기간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하루 안에 수취인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내시는 기관에 따라 조금씩 그 차이가 있는데 보통 아침에 보내시면 오후쯤에는 한국에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기관에 따라 조금씩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윌셔은행의 경우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무료 송금 서비스를 시작하며 고객은 3,000달러까지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한매은행은 다음 주 27일부터 2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나라와 윌셔, 중앙, 한미 등 대부분 은행들은 비고객의 경우 1,000달러까지 무료 송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아메리카와 신한아메리카, 세안은행은 비고객의 경우 보낼 수 없습니다. 또 이번 무료 송금은 개인 송금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비즈니스 송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각 은행들은 송금할 수 있는 국가와 금액이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와 문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TVK 뉴스 김나리입니다. 네, 이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단동대학교 황혜리 교수님과 함께하는 기독교 상담교실이 1월 25일, 28일, 2월 1일, 4일 필그림교회에서 열립니다. 상담기법, 표현예술치료, 대인관계와 대화법 등 상담 이론과 실제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학점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과목별로 선택수강도 가능합니다. 뉴욕 스테이튼 아일랜드 한인학교에서 2011학년 봄학기 등록모집을 시작합니다. 35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스테튼 한인학교에서는 한인 2세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한국어 수업과 사물놀이, 태권도, 발레, 수리탐구 등 다양한 특별교육 활동도 진행됩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등록하면 장학금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창현 공인회계법인에서 1월 26일 오후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28일 플러싱 대동연 회장에서 2011년 텍스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올해 새로 적용되는 세법과 현금거래보고 등의 세미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교재와 다과가 준비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대학입시전문학원 카파 아카데미에서 봄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조기 등록기간은 1월 28일까지며 봄학기 수강기간은 2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입니다. 수업은 2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명문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은 서둘러 등록하시면 됩니다. KCS 공공보건센터가 1월 25일, 2월 16일, 24일, 25일 맨해튼에 있는 찰스왕 병원과 2월 19일 퀸즈 지역에 있는 찰스왕 병원에서 유방암과 자궁암 무료 또는 적은 액수의 검진료로 뉴욕거주 여성들에게 지원을 해드립니다. 1주나 2주 전에 미리 예약을 하셔야 원하시는 날짜에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동국대학교 동문회가 미 동부지역 동문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2월 4일 오후 7시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금강산 연회장에서 동문회를 마련합니다. 새로운 동문들의 많은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 명소입니다. 뉴요커들이 자랑하는 도심의 휴식처, 월스트리트의 상징인 거대한 브론즈 황소상이 있는 곳, 영화 위대한 유산에 등장하는 이스트빌리지에 위치한 톰킨스 스퀘어 파크입니다. 허드슨 강을 따라 길게 이어진 파크는 평화롭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원 중 하나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8년간의 민주당 아성을 무너뜨리고 공화당 출신으로서 버겐카운티장에 선출된 캐슬린 다나반 신임 버겐카운티장 행보에 한인사회에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나반 카운티장은 지난 21일 한인 주요 언론사 기자들을 카운티 청사로 불러 주류사회는 물론 타민족 기자들보다도 먼저 한인사회 언론사 취재인들을 대상으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나반 카운티장은 이미 지난 15일 버겐카운티 청사에서 열린 뉴저지 미주 한인날 행사에 참가해 한인 출신 김재현 변호사를 버겐카운티 중앙법원 판사에 임명했다고 공식 발표함으로써 한인사회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나반 카운티장이 임명한 신임 행정직 요원들은 김 변호사가 가장 높은 고위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나반 카운티장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듯합니다. 한인사회 일부에서는 다나반 카운티장이 선거에서 한인사회의 표심만을 노려 거짓으로 한인들을 등용하겠다고 공약만을 남발했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 다나반 카운티장의 신의를 건드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나반 카운티장이 몸소 한인 언론사 취재인들을 초청해 다시 한번 한인사회에 대한 진심어린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한인사회에 커다란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버겐카운티 내 소수 민족계들 중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인사회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보다 적극적으로 카운티 행정 업무에 관심을 갖고 미국 시민으로서 당당한 권리 행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한인사회가 다나반 카운티장의 배리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가오는 미국 선거에 우리 한인사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투표율을 한층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또한 여름방학 동안에 우리 2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카운티 행정부에서 실시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해 함으로써 자녀들이 크레딧도 쌓고 한인사회 정치력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캐슬린 다나반 신임 버겐카운티장의 한인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한인사회가 먼저 보다 적극적으로 카운티 행정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24일 월요일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했지만 바람이 불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체감온도는 화씨 7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화요일은 낮 최고 기온이 40도까지 오르지만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이 눈은 수요일까지 계속되겠는데요. 어느 때보다 눈비 소식이 잦아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출퇴근길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건강 365와 법률 정보 함께 하시겠습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얘기하기를 손님 구좌가 동결돼서 돈을 못 찾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년 전에 크레딧카드를 썼고 빚을 졌는데 돈을 갚지 않자 크레딧카드 회사에서 소송을 했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의 근거에서 손님 구좌를 동결해서 크레딧카드 회사에서 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동결된 구좌가 가계 구좌일 경우 당장 비즈니스 운영에 영향을 줌으로써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동결된 구좌를 푸시기 위해서는 우선 빚진 돈을 갚을 계획을 마련하시고 크레딧카드 소송을 대변했던 변호사한테 컨택하셔가지고 협상에 임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변호사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은행에서 이미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소송이 진행됐던 법원에 연락하시면 그 변호사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좋은 치과의 김종욱 원장님께서 임플란트의 장점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이 시간에는 임플란트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틀니나 보철물에 비해 음식을 씹을 때 음식 끼지 않고 아프지 않습니다. 둘째는 양 옆에 치아를 삭제하지 않아 자연치의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셋째는 기존의 보철물보다 수명이 길며 재치어 또한 하지 않습니다. 넷째는 이가 빠지면 턱뼈나 잇몸이 줄어드는데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은 음식을 씹는 근육과 신경계의 기능이 회복돼 턱뼈가 줄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 상태의 얼굴을 유지하여 젊음을 찾아드립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1월 24일 월요일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